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8월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8월 초에 굉장히 큰 낙폭, 코스닥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큰 낙폭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박스권, 하락 권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의 수급 동향들, 그리고 해외 동향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종목 진단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중 간에 조금 험악한 싸움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약간 쉬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만은, 금리 네.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좀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네. 예, 마감이 되었네요. 이게 또 올라가는 게 모양이 되게 좀 좋아 보이는 게요. 네네네. 이게 최근 한 2, 3일 정도 모양새 보면은 내려간 것에서 반등. 네네. 반등이 막 1% 나왔는데 떨어진 게 한 0.4 정도 떨어졌었죠. 네네. 그다음에 네. 다시 또 0.6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이어서 그렇죠.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단형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시장에 악재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죠. 네. 뭐 악재가 툭 하고 터쳐 나오긴 했는데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네네네. 네, 9월 1일부터 이제 서로 관세 주고받자 해가지고 뭐 난타전이 좀 되긴 했는데 네. 뭐 관세 부과할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뭐 일단 네. 뭐 마지막 카드까지 다 그렇죠. 꺼낸 상황이고 네. 예.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중국 애들이 미국에게 협상 좀 하자. 협상 네네네. 테이블로 좀 앉혀줘라. 뭐 이렇게 뭐 애원했다는 식의 그런 표현을 또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협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이제 협상하자고 어느 정도 요청할 정도였다라면은 미국이 원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이야기 가깝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는 꺼낼 거라는 이야기죠. 원래 초안 대로 이제 근접했다는 네.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거기까지 가긴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뭐 좀 비벼볼 만한 뭔가 재료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술술 잘 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네.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예상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나쁘지 네. 않았다고 보여지는 거고 유가가 또 올라왔어요. 네, 유가가요. 네. 네, 네, 유가가 또 올라오면서 유가가 올라오면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야, 경기가 좋아졌나?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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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좋아질 기름 건가? 쓰는 사람들이, 네, 네. 기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그 얘기 나올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가도 위험 자산에 속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위험 자산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데 조금 열려 있으니까 주식 네. 네 주식 시장도 위험 자산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네 네, 같은 부류를 묶어 가지고다가 그냥 네. 네 긍정적으로 판단이 좀 됐죠.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 네. 그러니까 악재는 다 노출된 상태에서 약화가 되려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조금 많이 줄어든 형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뭐 미국 시장은 워낙 이 트럼프의 강력한 느낌이 작용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강력한 만큼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또 탁월한 그런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도 블룸버그 자료를 제가 잠시 봤습니다만은 네. 거의 뭐 내릴 것을 확신시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곧 나중에 그런가요?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또 자료가 있었는데 오늘 좀 갖고 오지 못했는데 좀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네네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국내 증시는 오늘 이제 소폭 어제 상승폭 소폭 중에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 0.4% 0.5% 이제 조금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들이 한동안 계속해서 시장에서 매수를 하다가 네. 근래 이제 또 매도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금액이 조금 큰 모습들이네요. 네네, 조금 많네요. 외국인, 네. 네. 이 8월 달에 외국인 매도한 게 2조 5천억 가량 네네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도를 했어요. 지금 8월 달에 그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한 2일 정도 제외하고는 네. 지금 계속 팔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네. 네. 네네. 뭐 매수한 것도 지금 보면은 8월 23일 날 76억, 8월 20일 날 1100억. 네. 이 정도고 다 매도예요, 지금. 다 매도기 때문에 매도의 규모 면에서 치면 규모는 또 이렇게 많지는 않죠. 2조 5천억 정도니까 네네. 그동안 매수 들어온 거 비하면 많지 않은데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건데, 네네. 도대체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팔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한동안 계속 외국인, 사다가 왜 이렇게 많이 네네. 파느냐. 아, 그게 또 외국인들이 문제겠죠. 팔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감이겠죠? 그렇죠. 네네. 이게 뭐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피해를 볼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들이 좀 부담되었다라고 해서 볼수 네네.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맞습니다. 외부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관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테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한일 관계, 예, 부담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일본도 책임 있다,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군데 다 이제 압박을 하는 모습들이더라고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일본은 진짜 옥수수 사주고 이게 강냉이 털리는 그런 느낌일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이 표현이 정도 하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네, 옥수수 일단 사기로 했으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또 이렇게까지 되면은 일본 쪽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뭐 억울한 거는 일본 사정이고요. 이 내용까지 갔다는 것은 미국이 중립적인 단계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적극적인 개입을 해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해소가 안 되는 내용이고, 또뭐 이견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좀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얼마 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 뭐,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끝났죠?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제 끝났는데, 네. 이게 나오면 일단 매도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매도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뒤엎을 수 있는, 그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매수가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이게 부족했던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매도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기관이 이 부분을 계속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그지 같은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8월 초반에 그 변동성 나오고 나서 계속 옆으로 횡보, 저점 잡아가는 그런 모양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요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지금 안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런 분위기에 조금만 더 연결된다라면 외국인들이 다시 추세를 전환해서, 방향을 전환해서 매수로 들어올 것이다. 요런 정도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 이제 기관의 방어를 통해서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가게 되면 사회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번 쌍끌이 매수를 한번 또 노려봐야 되는데,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것도 뭐 예상했던 금액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것 같아서 그렇게 됐고, 5월 달보다는 좀 적었던 걸로 지금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월 달에 한번더 있긴 있는데, 갈수록 이제 이런 충격이 적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어서 뭐 부담은 계속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 미국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좀 상승 분위기 좀 이어가는 분위기고, 미중 무역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온적인 그런, 좀 될까 말까? 이런 시장이 관망하는 스타일이 좀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 일본과의 또 일전을 또 치르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 조금 더 부정적이고 변동성이 좀 많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시장 상황도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오늘 LG 종목 진단 넘어가서 LG 상사에 대해서 진단 의뢰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종목 진단 한 종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 상사를 뭐 꾸준히 좀 매수를 좀 하셨는지 한 8개월여간의 박스에 갇혀 있다고 평단가가 지금 16,700원면 16,000원대. 수익이 조금 굉장히 나오고 계시대요. 수익 좀 나오고 계시고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요, 상사죠, 상사. 그래서 뭐, 무역, 거래,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포인트를 이제 좀세 가지 정도로 나눈 것 같더라고요. 뭐, 물류 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쪽, 그 다음에 자원 쪽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크게 잡고 있는 산업, 그 매출 분야가 이제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이런 쪽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그뭐 작년도에는 썩 좋지 않았어요. 작년도에는 이제 영업이익은 흑자가 나오긴 했는데,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죠.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양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번 연도에 당기 순이익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세가 나올 것이다 네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2분기까지 실적 나온 거 보게 되시면은 작년도치를 이미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1000억 가까이 있거든요. 당기 순이익이 나왔고요. 네네.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이제 기업이 어떤 그런 흐름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부분들에서는 이제 지금 기업 분석 다 하셨어요. 뭐 퍼는 3.1, PBR은 0.47, 네네. 상당히 저평가죠. 네네. 당연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높을 것이다. 네네. 또 뭐 사업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근데 왜 횡보입니까? 왜 박스만 유지하고 있습니까?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냥 왜 안 가나요? 왜 말이지? 수치는 다 좋은데 그렇죠. 왜 안 가나요? 갑니까? 네, 딱 핵심이 네, 그거죠. 네네. 이게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잘 보시면은요. 지금 작년 연말 시점이죠. 11월경부터 계속 바닥권 유지하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 때가 역배열로 딱 진행된 상태에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자리를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역배열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방의 압력이 컸다라는 이야기인데 네네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될 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때 이럴 때 보시면 전부 다 수렴이라는 구간을 거치거든요. 네네네. 이게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이제 2014년도에서 이제 15년도 넘어갈 때 네네네. 그때 이제 살짝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수렴 구간에서 네. 반등 나가는 구간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1년도에서 12년도 넘어갈 때 하락 추세 전환될 때도 네네. 마찬가지 상승 정배열이 이제 이격이 벌어졌다가 좁혀지면서 수렴 구간 통과하고 주가가 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네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수렴이라는 구간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조만간 될 것 같죠? 지금 많이 모여있는 상태. 얘들아 다 모여라 해가지고 지금 뭐 다 모여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런 수렴에 대한 부분이 완성됐다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꾸준하게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죠. 기관 네. 매수 들어오고 있죠. 잘 들어오고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적 성장성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잘 따지고 보면은 연말 즈음에서 아, 이게 올해 장사 잘했어. 라는 얘기와 함께 이평선의 수렴과 함께 주가가 돌아서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은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야 좋게 얘기했는데 막 사자 더 사자 뭐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요. 일단은 평단가 잘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바닥권 저점 잘 맞춰 놓으신 것 같고요. 네. 이런 자리라면은 적당한 비중이라면 걱정하실 거 없겠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혹시나 싶어서 이제 비중을 많이 실어놓고 아 갈 때 됐는데 아, 갈 때 됐는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해서 공포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전 네. 수치적인 상황들은 괜찮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반등의 시기가 조금 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만약에 기업을 잘 믿고 그대로 끌고 가신다면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중이라면은 한번 갖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뭐 그런 종목이네요. 그렇죠. 네네. 괜찮은 게 아니라 갖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네네. 네, 들고 가셔야죠. 수치는 네, 벌써 네. 뭐 본인 다 예, 네. 조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조사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믿고 가시면 돼요. 네, 네. 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석하신 게 잘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잘 뭐, 분석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LG 상사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다음에 내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흑자는 또 이렇게 많은 굉장한 위기가 왔다. 라고 네. 해서 많이 시끄러운데 시장의 위기가 아주 가득할 때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시장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호는 시장의 위기는 네. 이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네, 당장 이걸... 조금 네.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 보시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네.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제가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장의 위기는 이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